여러분, 안녕? 오늘은 몰카 한번 해보려고요.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중 하나. 과연 재벌은 요거트 뚜껑 핥을까요? 핥지 않을까요? 기대하세요. 아빠, 굿모닝. 응. 아빠, 이거 드세요. 갑자기 왜 존댓말이야? 야, 어서. 오랜만이다. 너 어렸을 때 이거 참 많이 먹었는데. 요거트 만드는 회사를 가진 우리 아빠도 뚜껑 핥아 먹습니다. 아빠, 인사해. 누구신데? 대중? 야, 그 어르신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. 대통령 퇴임하시고. 또 일반 시민들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강용호입니다. 다들 욜로 그런 거 하다 골로 가지 마시고 아끼면서 사세요. 안녕. 야! 너 아빠를 국가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제 핸드폰 저 뺏어. 박 차장! 네.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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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강한나! 박 차장 너! 죄송합니다, 회장님. 제 저대로 정말 아휴, 아니다. 나도 못 말리는데 네가 무슨 힘으로.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야. 네? 버틸만해? 승진시켜줄까? 아, 빨리 와! 아빠한테 잡히면 귀에서 피난다니까? 야. 네, 회장님. 내가 장담하는데 저거 사고 친다, 반드시. 그러니까. 네. 몸만 성하게 안 다치게 하라고. 이건 어쩔 수 없고.